186페이지 이제 계속 성경 영감론을 좀 이제 좀 다루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표적인 요 구절을 가지고 지금 잠깐 이 책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뭐 주해 그다음에 서기 이를 지금 그냥 간략하게 지금 사실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데오프노스토스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워필드는 가장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하면 말 그대로 뭐냐 180페이지 중반에나 바로 나오죠. 아,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뭔 뜻이냐라고 이제 여기 이제 좀 소상하게 이렇게 딱 하는데 워필드는 그냥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 워필드의 그 관점 생각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아주 뭐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인 어떤 비평학도 수용하지 않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성경 편집 뭐 하여튼 그들이 그 부정하는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워필드는 아주 단호하게 성경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 그만큼 성경 자체에서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뭐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자증이죠, 자증.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증거 본문으로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도 지금 워필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뭐예요? 성경, 즉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이 이제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확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해줬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워필드의 이제 워필드는 이제 그런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조화를 이룬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일관성 있게 이것이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워필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하나님 그 믿음,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결국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사실은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왜 이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다음 비평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가 사실은 뭐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기독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성경 자체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의 영감, 신적 권위를 만약에 무너뜨린다면은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틀림없이 그걸 겁니다. 사실 그런 그 작업이 이제 사실은 성공했죠. 사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유럽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그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그 나라들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신앙이 정통 복음지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유럽은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미 다 넘어갔어요. 이미 벌써 19세기 말쯤에는 이미 유럽은 그런 전통적인 신앙이 어떻게 굉장히 이미 어떻게 내리막길로 내.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의 영감. 사실은 뭐 성경의 영감이라 영감성에 대한 의심은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그 주장을 한 그 시기부터 사실 서서히 일반 사람들에게도 싹이 튼 거예요. 싹이.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에 대해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맞붙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지지하냐면 과학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했다.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뭔가 과학적인 이론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종교보다는 과학을 신뢰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기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영향 그 저기 뭐야 간격이 커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과학이 뭘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자체 체계 자체가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주장이 더 공감하고 그 주장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뭐 오랜 동안 믿어왔던 그러한 더군다나 이 성경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 사람들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성경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뭐 사람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뭐 심지어 조작을 하거나 쓴 것이다라는 그 견해를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그 현상의 결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성경을 펴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설교라든가 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벌써 지나갔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워필드는 그러한 그 당시의 현상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워필드 자신이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결국 성경의 영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의 교리 이것을 만약에 교회가 포기하거나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진다 하는 것을 워필드는 유럽의 교회를 상황을 보고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워필드 자신이 단호하게 했대요.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왈가할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입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런 말씀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워필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로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진술보다 더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 자체가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베드로 사도는 아주 확실하게 사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사고력, 그러니까 인간이 막 오랜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철학처럼 정리해서 그것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연구를 하거나 해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뭐요? 그 기원 자체가 뭡니까? 기원 자체가 신적인 선물이다. 신적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하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아주 신성한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주신 것이다. 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사실 뭡니까?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사실은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합니다. 단 눈곱만큼의 참된 종교는 없어요. 전부가 다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러나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적어도 그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영감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의 신앙은 어때요? 다른 그 부패한 신앙하고는 다른 차원의 분명히 신앙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의 본래적인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의 명확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제자들은 이 성령의 이끌림, 성령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얘기할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또그 사도들과 가까이 교류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고 알도록 넣어주셔서, 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록해서 결국 모든 교회, 그 당시 그 신약의 그각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회람시키는 거예요.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 저 바울 사도가, 아니면 마태가, 요한이 이와 같은 영감된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전부 다 그때 그 당시는 어때요? 그 사도들의 편지, 또 사도들의 서신을 어때요? 진짜 영감, 마치 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친히 마치 그분이 성육신 하셨을처럼 가리킨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권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사실 전혀 뭐그 말씀에 대한 혼란함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물론 사실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알지만 위경이나 외경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뭐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충분히 뭐 그것들은 영감된,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가치는 있겠지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그 당시에는 어떤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란함은 뭐 사실 없다고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7권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간을 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초기부터 어떤 사람들은 27권을 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결국 27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결국 27권이라고 하는 그 지금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이 결국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정경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의 그냥 확인하는 거죠. 확인. 정경이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 우리는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면 확인한.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그 오동 예를 들면 사도 시대를 거쳐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것은 영감된 하나님,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보편적이었대요. 보편적인 그런 인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회 역사 가운데 뭐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이런 의심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뭐 얼마 되겠어요 이거? 2000년 역사 가운데 기껏 해봐야 뭐 많이 잡아도 뭐 200년? 뭐 더 많이 잡으면 글쎄. 그러니까 별로 그 기간도 길지도 않고 극히 짧은 시기인데 그 교회가 그만큼 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을 한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말씀이다. 아니면 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감정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역사가 오래 안 됐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모든 보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마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그들이 진지하게 살펴보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격분하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성한 의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길길이 날뛰죠. 아주 불쾌하고 사실 굉장히 뭐 무서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아주 그 뭐 굉장히 참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고의적으로 다른 뜻이 있어갖고 그것을 왜곡하거나 또 그것을 이것을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사실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구약 성경 또 율법, 구약 성경 자체를 권위를 인정했다.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지칭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사실은 이때는 뭐 전혀 뭐 신약 성경이 나올 전혀 저 뭐 그런 때가 아니었죠. 예수님 살아 생전에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나 베드로서에 봤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생애 기록 그다음에 뭐 다른 사도들이 한 말과 기록도 영감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다 그걸 분명히 그걸 인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 영감의 범위, 뭐 영감된 뭐 신적 뭐 문서 등 뭐 이런 거로 뭐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끄러운 적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거의 보편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지 어때요? 경험적으로 잘 알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뭐 사실은 뭐 성경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이 정말 경험적으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적 기원이 있는 거냐 어떤 신적인 출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없죠.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없어요. 추가적인 계시가 있다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대단히 그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존재를 어때요? 인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인 이 신적 권위,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저것이 잘못됐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막 섞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리석은 짓들, 자신들의 그 전통이 마치 성경처럼 영감된 마치 무언가 하나 있는 듯한 그런 태도에서 예수님 굉장히 많이 이제 진노하셨죠. 아주 그 부분을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그런 이런 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영감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 사실 뭐 예수님이 이 성경의 영감을 뭐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말씀은 극히 드물, 극히 적어요. 이게 성경 자체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 또 특별히 그 중에서 신약 전체를 보면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논증을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당연히 다 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편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유대교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예수님은 결코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뭐 내용이나 언질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워필드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 자신. 그래서 성경,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그 말씀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2페이지 보면은 이 성경에 대한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성경이라는 용어와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방식에서도 나타났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잘 우리가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좀 더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다린 분이구나, 죽으심으로 향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들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어때요? 명확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193페이지 보면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견해는 바로 이것이다. 뭐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권위를 갖고 모든 세부상에 있어서도 온전한
완전 무게라고 신뢰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이 신자들의 궁극적 믿음, 이 궁극적 믿음은 어때요? 성경 자체가 권위 있게 주장하는 것을 그것이 마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이 교회 안에 어떤 사악한 부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 예수님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거한 언약의 신실성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우리는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없다, 이루어진 것도 없다 하면은 그 말씀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필드는 계속해서 이 신약 저자들, 하나님의 그 신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증거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아주 확고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 저자들에 비해서 계시를 받는 일에 굉장히 어때요? 많은 이점이 있어요. 이점. 왜냐하면 우선 신약 성경 저자들 대부분은 사도죠.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늘 함께 이제 곁에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이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어때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의 저자들인 또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자주 인용했죠. 이제 194페이지 보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자주 인용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증거 본문들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의 저자들은 특히나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방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자칫하면은 구약에서 벗어난 그 주장을 한다. 이런 공격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그들이 열심히 분명히 공부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역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이미 다 기초하고 있다. 이 복음 자체가 절대로 구약 성경하고 동떨어진 구약 성경에서 전혀 어떤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결국 이 복음, 지금 사도들과 또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연장선에 고스란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자신만만하게 또 담대하게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194페이지 하반절 부분은 신약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권면, 논의 그리고 명령을 내내 성경에 정초시켰다. 이들은 성경의 성취를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완전히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신약 성경 저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은 유대교의 입장에서야 뭐 신약 성경 내용 자체를 굉장히 불신하겠죠. 불신하고 또 신약 성경 자체 굉장히 좀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당연히 보겠죠. 그러나 신약 성경 저자들 자신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의 즉 예수님의 메시지와 전혀 충돌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지 자신 그 메시지 자체가 어때요? 구약의 근거 메시지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약에 구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제일 먼저 제자들이 먼저 가장 먼저 알죠. 가장 제자들이 먼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이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 어떤 구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그들이 뭐 들었다거나 발견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 저 신약의 저자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한 복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한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의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주 두 방향으로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다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196페이지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은 197페이지 하반절 요거부터. 자, 그래서 결국 워필드 요점은 뭐냐면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 그게 뭐예요? 결국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은 서로 같은 호칭이다. 같은.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서는 뭐 다루진 않고 있지만은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정경으로 지금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외경을 정경으로 그것을 인정한 거는 사실은 뭐 우리 기독교 역사 자체에서도 별로 그렇게 그게 어때요? 별로 그렇게 그게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특별히 이제 개신교도들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외경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딱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은 영감된 말씀으로 교회가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 공예배 시간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할 때그 외경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아주 그것은 다 이제 동의하는 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했을 때는 성경 말씀이다 했을 때는 딱 66권을 우리는 한정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 관점으로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이 지금 어떤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보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사실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에큐메니칼 신학이나 이런 포스트모던 신학에서는 성경 진리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뭐가 문제냐면은 다 성경 외에도 진리의 요소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함.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워필드 시대는 성경 외에 다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주장. 그냥 성경 자체만 가지고 이게
성경의 영감의 문제를 그 본질을 파헤쳤지 성경 외에 다른 진리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반드시 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넣어야 될 게 뭐냐면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자체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해야 돼요. 유일한 진리.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고도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니까 그래요. 예. 어피들 시대 때는 이런 주장은 없었어요. 적어도. 근데 지금은 성경을 인정을 해. 그러면서도 성경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거. 마치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뭐예요? 성경 말고도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는 그런 그 주장에는 어때요? 결국은 성경의 유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도는 똑같아요. 의도는 똑같아요. 다만 전략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 자체에도 이제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발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때? 대리로 네가 대신 대언해라. 네가 대신 전해라. 이런 의미를 그걸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간에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 제자들도 기꺼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8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는 성경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 주장하는 내용 모든 것이 사실은 뭡니까? 불변하는 거죠. 일단 불변성.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관점이 또 바뀌고 그것이 아니라 일단 성경에 대한 중요한 우리가 영감 교리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될 것은 성경은 어때요? 불변성.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의미로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어때요? 일관성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영감론에서 우리는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상반점 성경의 권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기초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자 아까 이제 워필드가 그랬죠. 영감된이란 말 자체를 워필드는 뭐야? 하나님께서 입으로 낸 말씀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께서 입으로 낸 말씀을 어때요? 기록된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오늘날 누가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누군가 속기로 받아 적었잖아요. 그럼 뭐야? 그 속기로 받아 적었을 때 어쨌든 받아 적었을 때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면 받아 적었을 때 그 받아 적은 건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워필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입으로 낸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 저자들, 그리고 어때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의 기록된 그것은 거기 뭐야? 고스란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감의 이 성경 영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감에 대한 성경의 증언 우리가 요약 정리를 잠깐 좀 본다면 그 중반에 보면은 워필드는 몇몇 주요 구절만 성경의 영감을 증언하고 있다는 문제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필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영감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성경 자체를 영감되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적다. 몇 구절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필드 자신도 단지 뭐 몇몇 그저 구절만 가지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계속 나오지만 이런 구절들은 성경의 신적 특성을 특성을 증언하는 신학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편만한 증언들의 정점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주장은 결국 여기서 뭐 신학 성경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야? 성경 전체 다 골고루 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어때요? 이 성경 자체가 뭐예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증거한다. 단지 뭐 아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나 디모데의 그 말씀 그것은 그냥 하나의 정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영감에 대해서 성경 자체적으로 내적으로 증거하는 본문이 너무 뭐 적다. 이것은 아주 아주 그 성경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영감의 이 확실성 또 진정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200페이지 이제 넘어가면은 200페이지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작은 글씨 잠깐 보면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 성경이라고 부른 저술들의 완전한 참됨과 전적인 신뢰성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보증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영감되지 않았다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일어나냐면은 성경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신뢰가 이게 신뢰를 주장하기도 어렵지만은 신뢰감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만 사도들도 뭡니까? 일단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었다.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다. 자, 성경의 모든 진술이 절대적으로 참되다고 확신하며 성경에 호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주제든지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과 함께 성경의 판결을 모든 논제의 마침으로 제시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성경이 이르되를 하나님 말씀하시되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취급할 수 있었다. 자, 그 옛날 그저 옛날 부흥사들, 그러니까 뭐 19세기나 20세기 초중반의 이 부흥사들은 서구의 부흥사들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일단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전혀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중세 시대 때는 더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거하고 어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복음 사역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일단 듣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적어도 신적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왜 그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한 거 들어간 거 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대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 국가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실 대다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문맹자라고 하잖아요. 십계명 모르는 사람도 많고 사복음서가 뭔지도 뭐 열두 제자 이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구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뭐 오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뭐예요? 기독교 문맹이에요. 성경 문맹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50년, 60년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열두 사도 이름도 다 알고 성경의 내용도 심지어 다 알고 그게 보편적으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교양 있는 적어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정도는 그래도 다 읽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서구 국가가. 그러니까 성경 문맹자들이. 물론 우리나라에 뭐 처음부터 성경 문맹자지.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가 두루 기독교 역사 배경도 없는 그런 시기고 기독교 역사도 짧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사실 교회가 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관심을 갖죠. 중요하단 말. 그런데 사실 거기에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뭐야? 독특한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꼭 그게 들어가야 돼요. 왜냐? 오늘 우리 시대는 다종교 사회거든. 여러 종교가 있단 말이야. 불경도 있고 뭐 이제 뭐 신두교 뭐 이슬람교 코란경도 있고 뭐 여러 잡단 경전이 많아요. 경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 성경도 그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지. 이 성경이 절대 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이 진리다. 진리다. 좀 더 이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사실은 시급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인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 성경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성경의 독특성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예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가르치죠. 신앙고교에서 초반부에 벌써 신구약 성경에 대한 그 가르침, 교리적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유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신자들이 다시 한번 좀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적이면 동시에 인간적인 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아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성경 영감론에서 뭐 예를 들면 기계적 영감론이냐, 뭐 역동적인 것이냐,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뭐 이미 정리된 건데 성경 기록 자체가 분명히 뭡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 각 저자마다 독특한 표현, 문체,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글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니까 이런 그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것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지 하나님 손가락으로.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은 모세에게 처음 준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을 쓰셨다 그랬는데 친히 기록한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돌에다 불러주는 게 이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진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새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돌에다 다 기록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마태가 그 말씀을 어때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여러 섭리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마태에게 여러 자료들을 또 여러 사도들에게 듣고 그 다음에 마태 자신도 그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여러 과정 속에서 기록을 한다 그러면 그 기록 모든 과정 중에 성령의 어때 간섭, 성령의 지도, 성령의 인도가 있죠. 그걸 바로 이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 사실 이게 참 이해시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 학자들이 많이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왜냐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의 완전성을 얘기한다는 게 참 이게 어떤 변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거를 충분히 또 우리는 변증을 해야 돼요. 변증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적 설명. 이것도 성경 영감에 대한 성경적 설명. 이건 뭐 자체도 아까 뭐 얘기한 거하고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그 204페이지 거기 보면은 204페이지 그 작은 글자 잠깐 그 보면은 중생한 영혼이 자신에게서 나와 자신의 구원자에게로 나아가는 사랑어린 신앙의 처음 행위가 중생한 영혼의 의식적 선택 행위면서 동시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인 것처럼 영감의 아래 쓰인 성경의 모든 단어는 어때요? 인간 저자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이면서 동시에 신적으로 영감된 성령의 단어다. 이게 이제 성령의 간섭이죠. 이게 전형적인 성령의 간섭입니다. 205페이지 이제 넘어가면 중반에 필드는 신적 계시에 논의하면서 신적 계시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경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 신적 말씀이 그 어떤 인간적 혼합물로도 희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임을 극히 강조하며 단언한다. 그러니까 바로 워필드는 이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워필드 자신이 뭐예요? 성경은 완전 무하다, 무료하다. 성경은 절대 오점이 없다. 이런 그 확고한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이제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6페이지로 좀 넘어갑니다. 자, 성경은 오랜 시간 여러 과정에 수렴된 최종 결과물이다. 어떻게 과정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과정이죠. 우선 성경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인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영적 체험이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어떤 배움이 있었을 것이고 지적 어떤 상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우리는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확실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특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율법 교육,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많은 학문을 하면서 배운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요.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쓰는 그 서신서의 다양한 글들을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 영감됨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구약 아까 뭐 잠깐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적어도 초대 교부들이 주로 이제 인식한 거는 뭡니까?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초기 기독교 초기 교부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석의 원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를 물론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도 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구약을 더 온전하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만 해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한정시켜 놓으면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이 되지만 그게 신약의 관점에 넘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는 어때요? 모든 민족. 결국 신약 시대까지 넓혀지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구약만 주셨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구약만 주셔갖고 오늘날 기독교의 형상이 되었다면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좀 뭔가 모르게 이 뭐랄까 굉장히 좀 한쪽 축이 빠진 불완전한 뭔가 그런 상태로 형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확실히 뭐예요? 신약을 주셨기 때문에 즉 신약의 그 말씀을 계시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독교가 온전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을 정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속사를 싹 펼치는 역사가 구약이지만 어때요? 신약은 그 유대인이 뭐가 됩니까? 씨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씨가 돼서 결국은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온 세계 민족 모든 종교에까지 다 퍼뜨리는 그런 그 과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과 구약은 뭐예요? 여기 209페이지 잠깐 나왔지요. 위에 신약 성경 저자들의 성경에 따르면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둘다 신적 권위를 갖고 100% 신뢰할 만하며 무하고 뭡니까? 항상 그리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받아 말한 것이었다. 정확하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은 교회 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주장한 교리이고 그리스도와 사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교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는 다른 어떤 물론 모든 교리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의 영감의 교리가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의 교리가 무너지면 결국은 나머지 신학의 모든 것도 무너지. 그다음에 교회 자체도 결국은 뭐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회의에 다 빠지겠죠. 그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만약에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정경은 어떻게 이제 생겨났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정경론, 정경론도 따로 사실은 있죠. 정경론도 있는데, 일단 정경이라고 했을 때, 일단 유대교에서 말하는 정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과 신약을 어때요? 동시에 정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오직 39권, 구약만 정경으로 보지만 신약 우리 기독교 우리 말 그대로 신약의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정경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 정경의 역사에서 보면은 사실은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아주 황당무계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말고 신약만 인정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뭐또 신약에서도 뭐 어떤 것은 빼고 뭐 복음서만 정경으로 인정하자 뭐 이런 뭐 하여튼 오만 가지 주장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그 과정의 시기가 다 거쳐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66권이라고 하는 그 성경, 그 성경 자체를 단일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정경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제 비평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정경의 과정, 정경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역사도 사실 우리가 뭐 배운다면 뭐 굉장히 많은 걸 다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교회는 우리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정경의 그 확증, 그 권위를 어때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 비록 유대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거부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그 유대교의 정경, 그 39권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알아야 되네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글.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선지자들과 사도라고 하는 이두 그룹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뭐예요? 신약에서 역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사도는 뭡니까? 성경을 형성하는데 하나님께부터 쓰임 받은 중요한 어때? 메신저들이 되는 거예요. 메신저. 그리고 사도들은 결코 구약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거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뭐 필요 없다, 뭐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철저히 굉장히 어때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한 권위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사도들은 뭐요? 구약 성경의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메신저로 쓰셨던 그 선지자들의 권위를 신약의 사도들과 신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같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알게 당연한 것이지만은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뭐 30년, 40년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그 당시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과 여러 서신서 저자들이 조금씩 이제 기록된 것이 나옴에 따라 그것과 같이 이제 어때요? 같이 이제 그거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 교회에는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뭡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성경 대단히 중요한 어때요? 이 말씀의 보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 교회에 구약 성경이 없다면은 굉장히 혼란이 커요. 왜냐하면은 우선 예수님 자신도 이미 승천하셨고 그다음에 사도들 자신이 그뭐 모든 교회에 가서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 초기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도들에게 당신 자신이 부활, 십자가 이 의미를 뭘 통해서 가르치셨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야.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 기독교는 특히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 큰 좀 영향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이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사도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분명히 사도들은 유대 회당에서 두루마리로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고 랍비들 했던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분명히 그들도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게 가르쳤으라고요.
이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경 영감도 중요한데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그러니까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를 많이 해야 돼. 그걸 강조하고 나서 우리는 영감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더 악해졌기 때문에 더 이 마귀가 교활하게 더이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아주 중대한 그 절대성부터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절대성을 파괴시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결국은 권위가 어떻게 돼요?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뭐 다른 것도 신적인 거 있는데 뭐 성경만 볼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제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신론을 빨리 이제 다음 시간까지 끝내고 이제 바로 성경론 끝내고 이제 신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